2019년 기해년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. 매년 산에 가서 해를 보기는 했어요. 네, 한강에서도 해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매년 하던 저만의 의식 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새해 첫 해를 보고 라디오 생방을 갈 예정입니다. 근데 요즘 동해 안 가서도 보고 하더라고요. 저도 서해 가서 봤거든요. 서해 가서요? 아, 서해에서도 그런 하더라고. 해돋이 한다고 막. 서해도 해는 뜨니까요. 해넘이 아니고요? 해넘이?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? 넘이구나, 넘이. 넘. 아, 이놈이 왜 이래? 해넘이 뭐야? 해넘이, 해넘이, 해넘이 봤어, 해넘이. 저 놈은 어쩜 좀... 몇시야? 전화 일출 시간은 정확하게 서울 기준 7시 47분. 버텨줘야 되는데? 아, 후미등 있어야 돼요. 어둡기 때문에. 저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. 집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? 보시면 압니다. 아유, 이거 바퀴는 돌아가려나? 가자, 가자, 가자. 빨리 가자. 야. 숨 쉬려. 죽겠다. 잠깐만. 뜬다, 뜬다. 뒤에. 해 떴다. 어떡해. 해 뜨는데? 그죠? 이거 뜬 거죠? 떴다. 네, 지금 올라오고 있죠. 떴다, 떴다. 진짜 큰일났다. 다시 봐도 쪼여온다. 저러면 자전거 버리고 택시 타야죠. 그렇지. 뭘 굳이 저걸 타고 갑니까? 택시 타는 게 더 빠른데. 그럼. 어떻게 저거 봐. 이거 뜬 건데? 날이 막 다 떴네. 야, 이거 뭐 신호 왜 이렇게 길어? 30분 남았네. 아니, 근데 어디서든 보이지 않아 해 뜨는 거는? 아니, 근데 명소 찾아가고 있어요, 지금. 명소가 있다고 서울에? 달려 잘 받았나. 잠원지구? 보시면 압니다. 뭐야? 7시 25분이야? 끝났네. 몇 분 남은 거야? 몇 분 남은 거야? 20분? 야, 진짜.